선수할 때 힘든 거는 그냥 뭐 팀이 이제 연패에 빠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슬럼프 와서 성적이 안 좋을 때라든지 야구하면서 힘든 거는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큰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프레셔가 그게 그냥 매년 매년 힘든 상황이 한몇 번씩 있는 거 같아요. 뭐 연습을 아예 안 한다든가 아니면 웨이트만 진짜 하고 야구를 한다든가 더 야구에 집중을 하려고도 풀리는 방법이고 아니면은 좀더 심할 경우는 아예 야구를 놓고 딱 시합만 하면 이제 그게 더좀 풀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처음 입단했을 때 어렸을 때 20살 때부터 그냥 3년 안에 1군에 못 올라가면 그냥 야구를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신인 때. 근데 저는 이제 운 좋게 또그 안에 1군 경험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야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처음 프로 들어갈 때딱그 생각이었어요. 3년 안에 내가 1군에 못 올라가면 난 야구에 재능이 없는 거다 하고 딱 그만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길이고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에서 정말 리스펙하고 이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야구에 함으로써 즐겁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은 자신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이 독립야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다고 느껴지면 저는 진짜 딱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좀 빨리 하고 나는 그래도 야구가 너무 좋다 하는 게 즐겁다 하면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프로리그에서 할수 있는 정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즐거운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정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고 또 이제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선배님들이 나서 준 거니까 이제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은 많은 선수들을 프로에 보낼 수 없지만 단한 명이라도 프로에 보낼 수 있으면은 정말 그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좀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 선택에 대해서 정말 응원합니다. 청춘야구단 화이팅!